대한의사협회가 정신병원 개원을 불허한 서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습니다. 병원 개원을 반대해온 주민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 지난 9월. 서구청이 신규 정신병원 개원을 불허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위원들은 서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병원이 개원을 신청할 당시 급식시설과 조제시설 등이 기준 미비 상태였다는 점을 기각의 핵심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정신병원 개설이 공익에 끼칠 영향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행정심판이 진행된 정신병원이 28일 정말 오후에도 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한 주민들. 아이들 포악해 정신병원 결사반대 결사반대 행정심판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들 당연히 안심이 되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뻐할 겁니다. 우리는 각 아파트에 다 게시판에 다 우리가 승소했다 다 붙일 거고요. 방송도 다할 겁니다. 우리가 승소했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지켰다고 우리는 떳떳하게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해당 병원은 지난 7월 초 서구보건소에 59병상 규모로 정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인근에 정신병원 입주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한달뒤 서구청은 신규 병원 개설을 불허했습니다. 서구청의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재현 서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이 기각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추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